이거 뭐야? 이벤트는 뭐예요? 너무나 쉬운 것. 도전자 카드 10개 주네. 오, 개꿀.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또 분밀이네요. 여러분들 이벤트 꼭 깨세요. 도전자 카드 많이 주네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출발해도 깨지 않나? 뭐야 이, 야 얘도 왜 돌고 있어? 얘 뭐해? 야 잠깐만. 야 얘 한 바퀴 돌고 출발해. 야 잠깐만. 야야 잠깐만. 아니 나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얘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아니 나 매너 깨말라고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우찌 왜 안 가지 했는데 얘도 한 바퀴 돌고 있었어. 통했네. 그럼 난 한 바퀴 돌고나. 난 두 바퀴면 안다. 근데 이벤트는 너무 쉽네요. 이러고 못 뛰면 꿀잼. 헤이비 헤이비. 으아! 우와 터졌다 야. 어 뭐야 타, 이거 빠름 아니야? 빠름인데 터지네 옆에. 빠질 줄 알았네. 빠른 맞죠? 아, 네. 3, 2, 1. 3, 2, 1. 띠용. 비누님 별풍선. 자, 클리어. 멍멍이의 에드블룸 나인.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도전자 카드 7개 줍니다. 마지막 거는 10개고요. 4일당 옆에 거는 10개, 이거는 7개. 그 다음 거는 5개겠네. 도전자 카드 4개 주네요. 5개 이상이지만 4개. 그러면 10개, 7개, 4개. 그러면 이거는 2개 주겠네. 아 이거는 뭐 내 전문 맵이지 이거는. 해봐라 뭐 이렇게. 별풍선 30개 눈에 껴. 요렇게 꼬린을 하면 운도 없다 벙어리나 먹어. 맞지? 꼬린 되지? 인정?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2개, 4개, 7개, 10개를 받으면 총 개수가 17개, 21개, 23개예요. 23개 받으셔가지고 도전자 카드에서 이거 레전드 파츠 X 60개 모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개를 한 개 바꿀 수 있어요. 개꿀입니다. 48개는 플래티넘 캡슐 3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퀘스트에서 1일 퀘스트가 있습니다. 도전 단계 이거 1단계 2단계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하시면 하루에 5개씩 받을 수 있고요. PC방에서 6회 할 때마다 도전자 카드도 2개씩 줍니다. 개꿀이죠. 열려라 참깨! 풀어 땄죠 풀어. 네. 아이 뭐 방송 그럴 때마다 물어보시네요. 입수 이렇게 해서 이거를 깨고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깨시면 이렇게 매일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2단계까지. 이거는 형들 좋아하시는 딱 트랙이다. 태종씨
아 잘못 아이 개꿀 스기기 꿀 30개 썼어야 되는데 3개 썼다이 개꿀 완료하시면 돼요. 하루에 두, 이거 다섯 개씩. 그리고 PC방에서 반복으로 계속 600판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럼 200개를 받는 거예요. 맞죠? 600판을 만약에 PC방에서 한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아무튼 여러분들 퀘스트랑 해가지고 이거 도전자 카드 받으셔가지고 이거 바꾸세요, 아이템. 이거 7월 17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레전드 파츠 같은 거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파츠 조가 이런 건 필요 없고. 1번 신상 카드 넘버 6랑 100코인이랑 팥조각은 필요 없고, 내가 봤을 때 4번, 5번이 그나마 좀 그래도 바꿀 가치가 있네. 그치? 바꿀 가치.